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지난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네. 금요일이 또 시가 있는 금요일이어서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네. 네. 나지브 마흐푸즈가 쓴 우리 동네 아이들. 이 작품 오늘 계속 이어가죠? 네. 좀 점프를 해서 예. 이야기가 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목요일치와 오늘치를 이어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뭐,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이 권에 실려있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굳이 우리 동네 아이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집트 어떤 그 동네인데, 이 동네가 바로 이른바 기독교 계열 종교. 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우리 동네라고 이름 지었다고 했죠. 아, 예, 예. 네. 아드함이라는 이름이 아담, 그리고 자발이라고 등장하는 모세, 예, 예. 그리고 리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고 2권에는 까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모하메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라파라는 이름 등장하는 뭐 이성 또는 과학.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 참 재밌어요. 이 아랍어로 쓰여진 소설 읽는다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종교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알레고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보여준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 소설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저렇게들 악착같이 싸울까? 예. 하기야 뭐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은 적들과의 싸움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그렇죠. 예. 특히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형제들 간의 싸움은 몇몇 재벌들의 형제들의 그 난을 통해서 이미 익숙한 바와 같습니다만은 예. 이 소설의 까심 파트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발 구역과 리파 구역 사람들은 조상 중에 자발라이를 만났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으면서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줘야 할 판인데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까심의 진술인데요. 자발라인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까심, 모하메드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함께 믿어줘야 할 것 같은데 예. 왜 서로를 믿지 못하고 헐뜯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동 지역 쪽이 유대교나 그리스나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태어난 땅이라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이곳에 서로의 그 알력 또는 갈등을 이 까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들은 하느님을 봤다고 하면서 내가 봤다 그러면 못 믿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아주 흥미롭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자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모세의 경우는 몇몇 사람들이 전유한 이 부를 비교적 동등히 나누는 것이 이 과제였고 그리고 예. 리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예수는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령을 퇴치하는 게 문제였다면 그리고 그들의 그 방법은 뭐 비교적 평화로웠다면은 이 까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모하메드는 힘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비를 베풀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구절 잠깐 볼까요? 그들은 까심의 결심이 궁금해서 물었다. 그들은 까심의 동료들입니다. 동네를 떠나자. 각자 철저히 준비해서 떠나자. 오래전 자발이 그리고 근자의 야흐아 아저씨가 떠난 것처럼 이곳을 떠나자. 힘을 키우고 술을 부릴 때까지 사막의 안전한 곳에 체력 단련장을 세우자. 이건 그 이슬람교에서 얘기한 그 헤지라, 메카로 도망가서 새로운 힘을 키우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사디크가 하는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힘으로 동네의 수장들을 제거하고 자발라이의 조건들을 이행해야 해.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힘을 사용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 우리의 힘은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최초로 정의로운 힘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종교와 힘, 무력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은 늘 그 정복전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아주 광대한 영역에 걸쳐서 이슬람교 전파하는데, 이 유대교나 기독교와 다르게 정의로운 힘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힘, 예, 예. 네. 가끔씩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평화로만 얘기하고, 언제까지 자비로만 얘기할지. 민주주의가 뭐 더디고 힘겨운 길이라고 합니다만은 저처럼 좀 못난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힘으로 한번 쓸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일을 담당할 만한 판사 검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 판검사 세력들 그 조직들이 조직 보호 논리 입각해서 철저하게 어깨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예. 저 안에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은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정의를 지켜야 한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판사나 검사가 몇 명을 했을지 회의적일 때가 많죠.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응답 없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있다고 했죠. 까심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세요? 더는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당신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당신의 집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도 세상도 땅도 희망도 없습니다. 아, 정말 절절합니다. 정말 하느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 귀신들 안 잡아가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이 세상을 더럽히고 또 그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침략전쟁 벌이고 학살하고 뭐 그러게 말이죠. 다 했죠. 그동안. 예. 요즘 돈 끌어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 빤스 사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김PD 방송 듣다 보면은 이것저것 잡스러운 걸 정말 많이 알아줬습니다.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요지경이에요. 아 근데 김장환 목사?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어떤 수장급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머지 목사들과는 결이 다른데요. 김장환 목사가 김 목사는 그 미국적 특히 네오콘들하고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무시를 못해요. 사실 그 민주 진영에서도요. 아, 예. 그래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 그 정도의 자장 능력이 없다는 게 저로서는 참 괴이할 정도입니다. 네. 저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도 저런 사람이 수장으로 더 간이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팔순이 돼가지고 아직도 집권하고 계세요. 우리 자 김장환 기독교 대통령께서. 예. 아... 참 훌륭합니다. 예. 평화나무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평화나무 잘 돼갑니까?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네. 이슈가 안 될만 하면은 하나씩 터뜨려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래서 뭐 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아, 필요성에 점점 공감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예. 네.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런 부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늘 형제와 사랑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형제와 사랑과 평화를 깨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망각해버려요. 뭐 언제 형제를 얘기했고 언제 사랑을 얘기했고 언제 평화를 얘기했지? 그런 걸 까마득해 잊어버립니다.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그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네. 짤막한 부분이니까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네. 나올 겁니다. 우리 동네에 망각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면 이제 이 전염병을 퇴치할 때가 영원히 근절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예, 예, 예. 한 동네를 망가뜨리는 것은 종교의 차원이든 아니면 정치의 차원이든 망각이라는 전염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망각이나 전염병이 창궐한 나머지 그 애초에 처음에 정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증발해버리죠. 또 다른 사회적 착취가 만연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억압받는 자는 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지배하는 자들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또다시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푸즈가 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망각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면 이제 이 전염병을 퇴치할 때가 영원히 근절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5.18 주간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5.18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는 망각의 전염병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현재에 뭐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충실하느라고 아니면 과거를 덮어버리는데 급급한 경우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 거짓들을 조작해내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 망각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또 다른 한 고비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 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라파 파트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아라파는 과학 또는 이성을 대표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죠. 아담도 살았고 모세도 살았고 예수도 살았고 그리고 우리 까심까지 그 모하메드까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또 다른 억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파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형제와 사랑의 길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왜 또 엉망진창으로 치달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과의 응징이 죄과보다 가혹하지 않다면 그런 세상은 멸망할 거야. 네. 이 문장입니다. 잘못에 대한 응징이 죄과보다 가혹하지 않다면 그런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굳이 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빌려서 말씀드리는지는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회를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잘못한 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그 반동의 습격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했고요. 그 반동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그 죄과의 응징이 죄과보다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힘겨운 역사를 반복해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제국주의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저렇게 되치기를 당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독재에 빌붙었던 자들에게 저렇게 관대했던 결과가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항쟁 때 저 살인마들을 저렇게 관대하게 놔준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뭐 무슨 사면이니 뭐니 하면서 이 자한당 패거리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여기서 또 그 죄과에 대한 응징을 가볍게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환멸의 시대를 맛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죄과의 응징이 죄과보다 가혹하지 않다면 그런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역사의 죄를 지은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또다시 스멀거리며 기어나와서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 이 점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이 5.18 주간을 맞이해서 생각합니다. 네. 이 말고도 뭐 기나긴 장편소설이어서 뭐 재미있는 문장들, 또 의미있는 문장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대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아랍어로 쓰여진 이집트의 문학을 보시면서 종교의 기원과 그 의미들 그리고 이집트 현대사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 알레고리의 네,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주를 이집트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군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이기도 한 우리 동네 아이들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5.18 주간입니다. 예. 네, 해서 세 편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오늘은 5.18 20주년 기념 소설집에 실려 있는 한승원 선생의 어둠꽃 골랐습니다. 아, 예. 한승원 선생의 어둠꽃. 예. 네.
한승원 선생 하면은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대개 경우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딸이나 아들이 워낙 유명해지면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도 읽은 모양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네. 그런데 한승원 선생도 워낙 뛰어난 작가인데요. 젊은 분들한테는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1939년 전남 네, 네. 장흥 출생. 예. 네. 지금도 장흥에 계십니다. 그쪽에 가면은 이청준 선생과 한승원 선생의 문학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워낙 잘 쓰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상상력을 잘 펼쳐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썼죠. 네. 어둠꽃이라는 소설은 5.18 광주 항쟁과 관련된 작품인데 시점이 좀 독특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종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데요. 이 종남은 공수특전단으로 광주에 파병됐던 사람입니다. 오. 그 사람의 관점에서 광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5.18 20주년 기념소설집을 펼치면 이런 문장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마무리된 것일까? 무슨 얘기냐면은 광주 사태라는 명칭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 망월동 묘역엔 웅장한 추모탑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정 기념일이 지정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다 마무리된 것일까? 교수님, 무슨 그 사태라는 말이 네. 어떤 맥락일까요? 사태.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 네.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규정했던 네. 당시의 그런 표현들, 어떤 의도나 또 생각들이 개입된 건지, 사태라는 말에 충분한 고찰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작동하고 있는데, 다른 뜻을 가진 폭력적인 집단들이 이 정상적인 국가를 뒤집어 엎거나 교란하기 위해서 버린 사태, 난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학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왕조를 뒤집어 엎기 위한 음모의 하나로 이 난을 규정하는 거죠. 그때는 그 지배자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돼 있죠. 혁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왕조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관점이 개입해 있고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라고 얘기할 때는 광주에서 벌어진 정상적인 국가, 물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를 예. 뒤집어 엎기 위한 반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박정희 죽음 이후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내란을 기획하고 또 전국에 계엄령을 내린 뒤에 민주주의에 관한 요청을 거부할 때 광주 시민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면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에요. 네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을 선동했던 자들, 내란으로 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들, 또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저항한 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엄연한 범죄 행위죠.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범죄 행위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사태라는 명명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땡땡땡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네. 만약에 과거식이라면 김대중의 난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김대중의 내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뭐 어떻게든 그렇게 네이밍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군부 세력들이. 예, 예, 예. 그리고 아직도 그 말을 믿는 확신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들은 아직도 그 광주를 난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네.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내란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그 가해자들은 최소한의 참회나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조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버젓이 이 세상을 할보해요. 뭐 지만은 뿐만 아니고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대다수 이 정치 세력들은 아직도 광주에 대한 참여나 잘못을 얘기하지 않을 거요. 또 뭐 김진태나 이종명이나 김순례니 뭐니 하는 그런 더러운 입들 네. 많이 아닐 겁니다. 예. 마지못해 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말로 부르긴 하지만 저자들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런 그 5월 광주를 특정 지역
인식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버리고요. 생각해보면은 뭐 황교안이든 누구든 저자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입을 놀릴 수 있는 것도 다 광주에서 이런 피를 흘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끔씩 저는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 70년대, 80년대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고문의 한 10분의 1만 저들에게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저들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오용하고 이 민주주의를 X같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이게 얻어낸 그 민주주의인지 어떤 피를 흘렸고 어떤 땀을 흘렸고 어떤 눈물을 흘려서 얻은 민주주의인지 이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처럼 망발을 늘어놓는 자들은 정말 가차없이 이 사회적으로 감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저런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 보면서 저도 착하게 살기가 싫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문의 10분의 1만 맛배기로 보여줘도 쏙 들어갈걸요? 저도 예. 비겁한 자들이거든요. 부드럽고 관대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타고 넘으려 그러고 조금 눈 부라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끝없이 그 말 잘 듣는 강아지가 되었고요. 정말 비열한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옆에서 모니터하는 사람이 말 곱게 써야 했는데 자꾸 말이 험하게 나오네요. 이거 어쩌면 좋지. 아, 진짜. 저는 뭐 그들에게 고문을 갈 상황이면은 우리는 뭐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감금 속에 옆방에서 비명 소리만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막 그 황망한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해주고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자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각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만은 네. 네, 2000년에 나온 5.18 20주년 기념 소설집을 책임 편집한 최인석 인처루트 작가가 쓴 이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한다. 이젠 역사의 한 장으로 정리할 때가 충분히 되었지 않냐고. 이제 그만 화해하고 용서하자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망각하고 있다. 그러기엔 아직 너무나 많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화해와 용서란 가해자 쪽의 뼈저린 참회와 속죄가 선행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동시대인 저마다의 겸허한 반성과 책임의식을 통해 상처받은 쪽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5월은 결코 아직 과거형이 될 수 없는 사실을 말이다. 20년 전에 쓴 글인데 지금도 20년 전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상황하고 똑같죠. 예, 예. 전혀 뭐 참연히 속죄는커녕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5월 광주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예. 통곡할 일입니다. 네. 5월 광주를 기억하면서 쓴 소설 10편이 실려있는 5.18 20주년 기념 소설집 밤꽃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한승원 선생님 어둠꽃인데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해자 입장에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종남이라는 사내는 순애라는 아내와 삽니다. 근데 이 순애라는 아내는 광주 항쟁 때 자기 연인을 잃고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아. 그리고 남편 종남은 끊임없는 그 뭐랄까요 고통에 시달려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수특전단으로 참가해서 학살에 가담했던 우리 젊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 네. 인사들은 내가 그때 그 공수부대 부대원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네. 참회하긴 합니다만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러고요. 무수히 투입됐던 그 인간들 중에 뭐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참여는 하지만 그 오명을 안고 살기 싫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여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고통,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 드러나는 방식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보면은 광주 시민들이 뭐 1차적인 피해자 또는 그 피를 흘린 자들이겠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청년들이 이 군부 세력들의 명령에 의해서 광주에 투입됐고 항명을 두려워한 나머지 총을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저는 국가폭력의 피해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줄을 놔버린 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민 순회뿐만이 아니고 계엄군으로 참가했던 종남마저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게 소설인데 김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예 정신을 놔버린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서 만난 사람 중에 특수부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H 뭐뭐라고 하는 부대인데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 뭐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못 산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놈들은 전두환이나 모나는 그 이른바 그 지도부 새끼들, 권력을 탐하면서 멀리서 젊은 청년들 조종했던 자들이지 예. 현장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우리 순회가 이렇게 넋두리래요. 장꼬대처럼. 하느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어. 죄를 지은 놈들은 더 잘 살아.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살만 피둥피둥 쪄가지고 대골 같은 집에서 자동차를 두세씩 굴리면서. 이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런 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죄과에 상응하는 그 죄를 묻지 않으면은 그 죄는 다시 반복됩니다. 전두환이 노태우를 용서한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날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지나간 날들이 회한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런 부분 잠깐 보시죠. 여기 종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매부가 운영하는 그 피역회사에 취직을 하는데요. 그 피역회사의 그 고상물 한 사람이 내뱉는 말 잠깐 보십시오. 예. 이 도예지 안에 그렇게 헷가닥 해버린 여자들 무지무지하게 많다. 남자들도 또라이가 되어버린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시내 정신병원이 대만원이란다. 그 일이 일어난 뒤로 도예지 사람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야. 그렇지만 속은 다 흐물흐물 흔들려 있다. 연장으로 뭘 만들다가 다친 손가락 끝에 생긴 피멍 같은 것이 수천 개씩 들어있다. 네, 광주를 경험한 사람들,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 광주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 상처를 파헤치듯이 왕발들을 내뱉는 자들이 버젓이 헐벗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역사의 또 다른 깊은 비극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종남이라는 산에도 몇 번씩이나 자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백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거둡니다. 내가 이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그 고민을 하는데 예컨대 나는 그때 얼룩무늬 옷을 입고 이 도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한 놈이요. 나는 미친 개보다 못한 놈이요. 나를 쳐 죽여주시오. 나는 죄인이요. 쏘라는 대로 쏘고 찌르라는 대로 찔렀소. 간첩들의 충동질을 받은 폭도들이라고 하길래 정말 그런 줄만 알고 지키는 대로 했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응징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는 회사가 가까워지면서 발이 무거워졌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맞아 죽고 밟혀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왜 남들은 다 살이 피둥피둥 찌어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희생양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나도 증언대에 나온 사람들 같이 대면대면해지자. 여기 증언대란 오공 천문에 증언대에 나온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 예, 예, 예. 온갖 거짓말로 다 덫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볼까요?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자.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총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나도 그 사람들 같이 대담해지자. 외박을 하고 들어왔더라도 절대로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침이를 떼야 한다 하지 않던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정부 당국자들은 자기 쪽의 증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위증을 하게 한 것일 것이다. 총을 쏘라고 하지 않았다. 칼도 쓰지 않았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킨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했다. 우리의 충정을 믿어달라. 보상은 넉넉하게 해줄 터이니까 우리 이 정도로 덮어두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나 걱정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서서히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것이죠. 이 소설 마지막 부분 오면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종남이에게 잠깐 들어볼까요? 종남이가 자기 아내, 정신줄을 놓은 아내를 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할 것, 어차피 우리는 함께 미칠 수밖에 없는 연놈들이다. 빌어먹을 것, 오늘 그만 미치고 두었다가 내일 또 미치기로 하자.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잠을 청하는 아내를 끌어안은 채 그는 생각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 그의 눈앞에서는 어둠이 술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어둠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천장의 어둠을 쳐다보고 있던 그는 아내의 목 속에다 얼굴을 묻었다. 천장의 어둠이 시커먼 괴물로 변했다. 그 괴물이 그를 향해 덤벼들고 있었다.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여보 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을 힘주어 감았다. 아. 정확히 얘기하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이었죠. 이런 20살 때 연일 잃은 아내와 그리고 계엄군으로 참가했던 남편이 함께 끌어안고 자신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어둠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자신들을 향해서 덤벼든다는 환영, 그 공포에 세뇌하지 못하고 있죠. 한승환 선생의 어둠꽃이라는 이 소설은 다른 소설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가해자의 내면을 그려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계엄군을 참가했던 분이 계신다면, 예예.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용기를 내시는 게 역사를 조금이나마 다른 길로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남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과 나 스스로 이걸 밝혀서 역사 앞에 참회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태양과 지구 정도의 거리예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계엄군을 참가했던 그 군인들, 우리 많은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20살, 21살짜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60 남짓 됐겠죠, 다들. 요즘 60 남짓이면 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이 또렷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 되살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앞에 고백하는 게 당사자도 구원하고 네. 우리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50 이제 곧 뭐 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텐데 역사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혼자 끌어안고 힘겨워 하다 보면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우리는 저들의 그 반동에 또다시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운 네.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네. 것이고, 민간인을 죽인 것인데, 양심은 지금 그때 일을 계속 들춰내서, 이렇게 왜 그랬느냐라고 묻고 있다면은, 여기 답을 해야죠.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외면하려고만 하다가는 그 자신의 인생 자체가 다 파괴되는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계엄군으로 광주에 갔던 사람도 우리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상처에서 못 튀어나오고 어떤 언어를 상실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언어를. 예. 네, 그런 고통들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참 국가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피해자 중심으로 혹은 제3자 중심으로 바라봤던 그간의 작품들은 많이 봤는데 명령받아 이행했던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개된 소설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둠꽃, 어둠꽃. 네. 한승원 선생의 작품. 그 네. 한승원 선생의 따님 되시는 한강 작가도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그 작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광주항쟁 관련 소설이죠. 소년이 온다. 네. 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뭐, 다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네. 이 책 읽어보는 게 좋겠죠? 네, 당연하죠. 예. 특히 5.18에서 5월 말까지는 광주 관련 5.18 소설들, 영화들, 음악들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 현대사의 변곡점이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은 뭐 우리의 관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광주민중항쟁 당시 기암군의 이런 용서 못할 만행들 하나하나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성폭력, 성폭력. 군인이 이 자국민에 대한 성폭력. 이게 무슨 침략 전쟁 때 침략군이 침략 대상 국가의 주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행하는 폭력이 아니라 이자들에게 전남 광주시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특전사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들은 적이다. 네,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시사인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요. 네. 1999년에 이경남 목사라는 분이 네. 이 자신 진압군으로 광주 항쟁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서 고백했다고 하네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주로 파견된 공수특전단들은 주로 대학을 가지 못한 젊은이였답니다. 그둘 사이에 적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특전사들에게는 수당을 뭐 200% 500%까지 올려줬다네요.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폭행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구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밤 9시로 갑자기 당겨진 통금 시간을 넘겨 귀가를 서두르던 젊은 여성들이 특전사의 표적이 되었다. 도서관과 학원에서 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이 성폭행 대상이었다. 그날 밤 규칙 없이 두세 명 단위로 흩어져 순찰을 돌게 했는데 여학생을 발견하면 총검으로 위협하고 강간했다. 5.18 기간 광주에서 일어난 성폭행의 상당수는 5월 19일 밤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 이경남 일병, 그 당시 일병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증언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방위적으로 있었겠죠? 그런 짓거리가. 네. 예.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한승원 선생의 어둠꽃 소개해드리면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이랄까 증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경남 목사 뭐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 고백을 통해서 그 아픈 트라우마로부터 상처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전 미국 정부 요원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역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지금까지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온 자들이 그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더 분탕질을 할 거고요. 더 새빨간 거짓말로 무장하고 온갖 그 망언들 쏟아놓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를 잠깐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18 망언한 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 황교안이라는 작자는 5.18 기념식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그 조치도 없이 네. 가서 뭔 짓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한숨 쉬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게 말이죠. 이순자가 전두환을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네, 이런 개소리를 하질 않나 말이죠. 네. 예. 아, 이런 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마치 8.15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지만 이렇게 일제에게 협력을 한 이유가 우리가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몰살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네. 어떤 우리 해방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는 불가피하게 일제에 협력한 것이지 우리가 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랬겠냐. 라는 이런 개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가 자기 비판이나 성찰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우리 교수님하고 학교 동기이신 어떤 분, 유명한 또 문화비평가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흰옷을 입은 그 얼굴도 가린 흰가면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한 50명만 뭐 반발을 하건 지랄을 하건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묻어버리면 된다. 50명만. 딱 50명. 자기는 그 50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교수님. 몰라요. 아, 그 있잖아요. 저기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맨 앞줄에 서실 그분. 예. 왜 동기 중에 계시잖아요. 저기. 예. 그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10마디, 100마디보다도 확실한 샘플 케이스가 딱 하나라도 확실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자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나서 지들이 옳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가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새삼스럽게 함무라비 법전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아, 그래요. 학살한 새끼들은 또 학살을 시키는. 네. 근데 정말 이 나치법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분탕치를 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자들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뭐랄까 전례가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자들이 등장할 거고요. 뭐 앞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대로 정말 거기에 맞먹는 급에 묻어버리기라도 안 하면은 계속 저들은 저렇게 날뛸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역시 어제 이어서 5.18 20주년 기념 소설집 밤꽃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한 편입니다. 네. 오늘은 임철우의 어떤 넋두리입니다. 임철우. 임철우 선생은 5.18 광주를 문학적으로 대변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철우 하면 또 김학래와 함께 내가라는 노래를 부른 또 그분. 정말 이러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아, 그런 유머코드 이제 식상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정하겠습니다. 예. 1954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시고 네, 8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임철우 선생님. 이분이 지금 한신대 계신가요? 퇴임하셨습니다. 아, 퇴임하셨군요. 네, 네. 일찍 대학을 그만두셨죠. 지금 작품 활동에만 전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설들, 직성과 독가스나 사산한 여름, 그리고 그 봄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5권짜리로 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광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황석영 선생이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보로따주와 함께 임철우 선생의 봄날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5월의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두 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도 광주를 다룬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설집에는 어떤 넋두리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성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와요. 광주민주항쟁에 참가했다가 돌아가신 남편을 둔 할머니를 찾아와서 얘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넋두리를 쭉 펼쳐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성진 전라도 말로 다 적혀 있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순옥이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남편이 택시기사였어요. 5월 광주 당시 택시기사였는데 이 택시기사들이 버린 차량 시위가 유명했습니다. 네. 이 차량 시위에 참가했다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바로 감옥에 갇혀서 세 달 동안 고생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더니 정신줄을 또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쳐서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겨울날 이 방죽에 빠져서 죽은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순옥이 어머니의 삶은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그 고백들을 쭉 해놓는데요.
이 시점이 오공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오공청문회 때 나와서 정치가들이란 작자들은 쌩 거짓말만 해대고요.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두환을 감싸고 놀던, 돌던, 신군부를 감싸고 돌던 언론들이 갑자기 매국자인 양, 또는 뭐 정의로운 사람인 양,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은 이 몸소리를 칩니다. 그 넋두리를 쭉 펼쳐놓은 소설입니다. 네. 이 전라남도마를 구수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이 소설을 읽은 맛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몇 구절 함께 볼게요. 진짜 기가 막혀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도 남을 일은 따로 있쟁이. 정치한다는 위인들이 요새 뻔뻔하게도 하고 나서는 소리 쪼까 들어봐. 우리를 요 모양 요꼴로 만든 것들이 대체 누구였간디. 인자는 저그들이 대래 명예회복이 어떻고 진상규명이 또 어떻고 떠들어 댐스러. 꼭 저그가 무신 천하에 없는 은혜나 베풀어 주려는 모양으로 낯가죽 두껍게 나발걸이를 잊자는 개비여. 그 미친 공수부대인가 뭔가를 길바닥에다가 왁자하니 떼거리로 풀어다 놓고서는 아무 죄 없이 애먼 사람들을 꼭 무신 복날 염천에 개띠들의 잡띠끼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패 죽이고 억지생 빙신들을 맹그러 놓고 한 작자들이 시방 와서는 미꾸녕도 안 닦은 채로 눈앞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란께. 참말이제 분하고 원통해서 열불나는 것으로 치자면 복창이 다 튀어나오고 눈알에 핏발이 터질라고 해서 미쳐불겄단 말이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집니다. 고백, 넋두리가 이어집니다. 제가 읽은 게 좀 괜찮았습니까? 아유, 그거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이었습니다. 좀 비슷했어요? 예, 예, 예. 제 고향 말하고 또 이쪽 그 광주 남도 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럼요. 다 다르죠. 많이 다른데. 예. 네. 여기 순옥의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들이 온갖 거짓말로 광주 사람들 폭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진상 제대로 규명하니 뭐 명예를 회복시켜주니 어떻게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1989년 시점에 쓰여진 소설인데, 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부터 지금 3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30년 지났는데도 이 얘기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죠. 아주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진상규명특별법이 또다시 마련됐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격도 안 되는 조사위원을 떡하니 배정해 놓고서는 추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아, 그럼 당연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순옥의 어머니 같은 열불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이 진실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광주는 끝나지 않은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네. 민자당 이후로 또 그렇게 해서 또 신한국당이 돼서 전두환을 감옥 보내고 이제 뭐 오공은 당시의 그 신한국당 민자당과는 결별을 했다. 더 이상 뭐 자유당을 두둔하지 않듯이 그 이제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네. 보수 정당은 전두환 편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이제 선언을 하는 듯 했는데 다 기어 나와요, 지금. 뭐,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얼굴에도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맞습니다. 근데 침 뱉고 어쩌고 그런 어떤 그 염치의식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싸움.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전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아, 이건 뭐 두고두고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역사 청산을 위해서 치열한 네.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네. 그런 대가가 또 지불됐고요. 프랑스의 그 드골 대통령이 그랬듯이 네. 뒤늦게나마 이제는 100년 전쟁 이걸 회피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래전에 이 시간에 그 프랑스나 다른 나라 독일의 역사 청산 과정들 쭉 그 책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회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결과 지금은 네. 그나마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저런 놈들이 저런 온갖 못된 짓을 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요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상이라 볼 수가 없죠. 여기 우리 순옥이 어머니 넋두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순옥이 어머니 넋두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 볼까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들어갔더니 주인 아줌씨가 그러대.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는디 상무댄가 어디에 잡혀 들어가 있은께 그리 알라고 그러더라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 하지만 면회 한번 못했어. 이틀 걸려 면회소를 쫓아가서 손발이 다 닳도록 통사정을 해도 폭도로 조사 중인 사람은 면회가 안 된다요. 폭도라니. 처음엔 그거의 무슨 소린지도 몰랐지. 뒤로 알고 본께로 그거의 애먼 사람 패고 죽이고 하는 흉악 무도한 깡패나 강도 같은 놈들을 그리 부른다는디. 아이고 매 그거의 대관절 말이여 개 콧구멍이여. 난리 일으켜 무단한 사람들을 개 돼지 맹키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싸 죽인 놈들이 거꾸로 지그 입으로 누구한테 폭도라야. 참말로 복창이 터져서 혓바닥 샘키고 숨맥혀 죽을 일이 아닌가 그 말이여. 그래도 다시 생각하면 우리야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구나 싶기도 하더만. 그 난리통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송장조차 못 찾은 사람들한테 비하면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허 기맥힐 일이여. 네,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뒤통수를 맞고 그 많은 피를 흘리고 감옥에서 3개월 있다가 풀려나오는데요. 그 감옥에 남편이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싶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했던 놈들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 스트레이트를 잠깐 봤는데요. 네. 에,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이트에서 친일에 맨 앞장섰던 자들 그 후손들까지 참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보도연맹이니 뭐니 하는 그 이름으로 친일 경찰들에게 학살 당해요.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정기가 바로 서고 무슨 뭐 어떤 후손들의 교훈이 되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터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분통이 터지려고 하네요. 네. 네. 우리 순옥이 어머니 넋들이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순옥이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고 헤매고 다니다가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 부분입니다. 우리 순옥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오. 힘없고 이름없고 죄없는 죄로 아니 인정 많고 천성 착한 죄 하나 땜시 광주 사태 때 물불 안 가리고 나섰다가 저 짐승 같은 놈들한테 생병신이 돼갖고 이날 이때 가장 산송장으로 살아온 줄을 몰라서 그러시오. 빨갱이다 폭도다 불량배다 억지 누명 뒤집어 씌우고 시방가장 천대받고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눈구녕에 산불이 나는 뒤 죽어서 마지막 하는 날 가장도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다 눕혀 노을 난다고라우? 안 되라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꼴 못 보라우. 차라리 날 죽이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오. 그렇게 내가 아주 포악을 부리면서 지신을 질질 끌다시피 했지. 결국에는 집안 어른들이 포기를 하더만은. 네, 이렇게 빨갱이 누명 쓰고 천대받고 살아온 우리 민중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런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는 뽀로로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순옥이 아버지란 사람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광주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시오니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순옥이 어머니 이렇게 덧붙입니다. 허이구 이놈의 짐승보다 못한 세상. 힘없고 죄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 목숨은 측간의 구더기만큼도 안 여겨주는 이 더러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죄일란가. 하다못해 제삿날 상에 올리려고 달구새끼 한 마리만 잡으려고 해도 소매 끝에 피 한 방울은 묻힐 수밖에 없는 법인디. 하물며 백주 대낮에 죄없는 사람 생목숨들을 수백 수천 명씩 죽인 놈들은 지방 대명청지에 대통령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쳐먹고 장군도 헤쳐먹으면서 눈 하나 깜짝 없이 떵떵거리면서 온갖 호사는 다 누리고 있으니 대관절 이것도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여 뭐이여. 안 그래요 젊은이? 네, 이렇게 순옥이 어머니가 젊은이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네. 닭을 한 마리 잡더라도 소매에 피 한 방울은 묻힐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그런데 백주 대낮에 죄 없는 사람들 생목숨을 수백 수천 명씩 죽인 놈들이 대명천지에 대통령도 해쳐먹고 장관도 해쳐먹고 국회의원도 해쳐먹고 지금도 그렇죠. 장군 해쳐먹으면서 눈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온갖 호사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두환이에게 그 부역했던 자들 장세동이나 허업형이나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십시오. 어제 이 얘기도 스트레이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세동이 얘기하잖아요.
전두환 장군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었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5.18. 네, 5.18. 이게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단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단죄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후예들이 지금도 저렇게 떵떵거리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이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길목길목마다 다 발목 잡고 딴지 걸고 있습니다. 네. 온갖 폐악질을 다 하면서 저러고 있는 게 바로 그자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5.18 관련한 또 다른 작품 뭡니까? 네, 오늘 작품이라고 해야 할지 기록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록이죠. 네. 월항쟁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예. 부제가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였고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이 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우리는 이 책을 너머너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1985년에 처음으로 간행됐었어요. 그래요? 아니, 1985년이면 네. 전두환 때인데. 그렇습니다. 전남 사회운동협의회에서 편하고 황석영이 기록했다는 점을 밝히고서 나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죠. 문학 쪽에서 보자면 1985년에 윤정모의 밤길이 발표가 됩니다. 광주의 얘기를 조금씩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해 1985년에 이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간행되면서 광주 항쟁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출판과 관련해서 광주 민중항쟁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죠. 이 책이 2017년, 재작년에 전면 개정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새로 발견된 기록들을 포함해서 아주 두툼한 볼륨으로 재간행됐습니다. 광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은 뭐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이 책 한 권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광주 해방구 꼬민이란 말은 무엇인지, 또 이 진압군 공수부대는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 그 증언을 보면서,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두환의 잔당들, 그들은 잘 살고 있다 보면서 이 울분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정환 씨는 너무너무해도 나옵니다만은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신군부 세력들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이 10명 남짓한 놈들이 광주를 초토화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 전두환을 비롯한 그 후예들, 뭐 허삼수, 허화평, 박희도, 정호용 이 새끼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개새끼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전두환과 그 잔당들을 보면은 이 정호용이가 뭐 과천 어디인가 아주 우아하게 살고 있대요. 꽃을 돌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네. 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이 40년 가까이 되도록 광주의 기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가해자 놈들은 저렇게 우아하게 폼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놈이 있습니다. 이 허평이라는 사람이 채널A인가 뭔가에 나와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용서는 피해자들이 해야 아름답지요 하면서 살인을 당한 자식을 둔 부모가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해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실실 웃으면서 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족가고 있네. 네. 이런 씨발 새끼들 진짜. 아니 씨발 놈들이 진짜 아주 세상을 아주 조수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조시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개수, 진짜. 아,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저자들이 또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예. 또 전두환과 그 잔당들을 보니까 태극기 부대를 뒤에 조종하는 자들이 또 그 자들이에요, 다. 한국미래재단, 이런, 이니 뭐니 그런 게 있다는데, 거기에서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반동을 도모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죠.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저들에게 광주는 거대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정권을 탈취해서 저들이 이 국가를 쥐고 흔들고 그 나머지 돈들을 다 지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한 도박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한번 우리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 증언과 함께 연두스타파에서 제작한 전두환과 그 잔당들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함께 읽으시면은 광주가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은폐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밝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5월 17일 날 계엄령이 발표되죠. 이 계엄령이 발표되기까지의 서론에 이어서 바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의 항쟁의 기록을 날짜마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고요. 사실들을 정말 리얼하게 포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광주 문학, 그러니까 5.18 문학을 이해하는데도 루포르트 아주 비슷한 기록이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예컨대 우리 임철우 선생의 봄날이나 또 많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 기록을 함께 놓고 보시면은 문학적인 그 상상력과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 어떻게 만나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해서 몇 구절만 잠깐 볼 텐데요. 예, 예. 아, 제 눈을 사로잡은 게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살인면허를 얻은 듯, 이 마음대로 총칼을 휘둘렀던 자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첫날입니다, 첫날. 첫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 4시가 약간 지난 시각, YWCA 회장 조화라는 공영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았다. 공수대원들은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정차시켜놓고, 차 안을 검문하면서 학생으로 보이면 불문 곡직하고 끌어내렸다. 약간이라도 반항하는 사람에겐 공수대원 7, 8명이 달려들어 돌아가면서 난타한 후에 광주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안내양이 왜 이러느냐고 말리자 내년은 뭐냐면서 곤봉으로 후려갈겼다. 안내양은 차 아래로 실신하게 굴러떨어졌다. 만약 시내버스를 세웠는데 버스가 몇 미터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정차하면 곧장 버스 위로 올라가 운전기사의 뒤통수를 곤봉으로 타격했다. 아, 이 새끼들. 이거 완전 점령군이구나. 응? 네, 이런 식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요. 일종의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배기에 불과해요. 맞배기에 불과하고 이들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은 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도대체 당신들 북한에서 왔느냐고 되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짓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첫 발포가 있던 날이기도 하죠. 허정환 씨가 얘기했듯이 발포 명령이 아니고 사설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었죠. 이 사설 명령이 내려진 날, 허정환 씨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이 내려온 날이죠. 그날입니다. 그날 도청을 사수하던 계엄군을 심리적으로 가장 괴롭힌 게 그 시위대를 독려하는 여성의,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그 용달차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이러했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경찰 아저씨, 당신들은 우리 편입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최루탄을 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깁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칩시다.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광주를 지킵시다. 이런 목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계엄령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친군부 세력들에게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계엄군들은 총을 쏘아대고요. 또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면은 가두방송 얘기 한 번 더 나오죠.
마지막 날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방송입니다. 예. 헬기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경고 방송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계엄군은 전남 도청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폭도 소탕 작전을 벌였다. 폭도들은 진압되었다. 시민들은 위험하니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작전에서 폭도 2명을 사살하고 207명을 체포하였다. 폭도들은 진압되었지만 일부 잔당들이 주택가에 침입하려 한다. 폭도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사살된다. 이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하는지 잠깐 볼까요? 선무 여우는 말 중간마다 마치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병이 부르는 군가처럼 돌아온 병사, 콰이광의 다리 등 경음망이 흘러나왔다. 스피커에서 왕왕거림이 흘러나오는 선무 방송을 제외한다면 총성이 멎은 뒤에 광주 시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헬리콥터에서 하얀 전단지가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또 계엄군은 아직 피가 굳지 않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곁에 두고 마치 개선 분위기를 도드리는 것처럼 승전가를 불러댔으니 특공대원들은 분수대 주위에 도열한 채 몸을 좌우로 흔드는 반동을 넣어가며 목청껏 군가를 토해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그들의 총구에서는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다. 동족에 대한 살육이 어느새 계엄군의 혁혁한 전공으로 둔갑해 있었다. KBS에서는 공무원들의 직장 복귀를 지시하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폭도들은 섬멸되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전 9시까지 소속 관서로 복귀하십시오. 그 시각 YWCA 건물 앞에는 체포된 시민군들이 굴비처럼 포승줄에 묶인 채 아직도 엎드려 있었다. 붙잡혀 나온 천영진이 묶여있는 곳 건너편 골목에서 막 YWCA 수색을 끝낸 공수대원들이 서로 말을 건네고 있었다. 어이 김하사, 여기 와서 한잔해. 군인은 한 손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으로는 총을 쏘았는데 곁에는 맥주 한 박스가 놓여있었다. 다른 군인이 말을 받았다. 저도 많이 마셨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학살해놓고서 군인들은 적군의 승리라도 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 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여겼네요. 적으로 네. 여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학살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네. 요즘에 그들이 5.18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학살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네. 그 광주 시민들이 폭도이고 그 광주 시민들은 북한과 연계돼 있고 그래서 네. 죽일만 하니까 죽였다. 죽였다. 이 논리를 만들려고 지금 5.18의 역사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은 생각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자들은 뭐 한마디로 네. 뭐 악마라고 하면 악마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참 비열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떤 뭐 동물의 비교, 비인간 동물의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놈들입니다. 아마 악마에 비유하면 악마가 억울해할 거예요. 왜 나를 저런 놈들로 비유하냐고. 예, 예.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 독촌 옥상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 박영순 씨인데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27일 이 공수부대들이 특전단들이 시민들의 시체를 옆에 놓고 잔치를 벌이기 전이죠. 전에 이 박영순 씨의 목소리로 방송이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저 반동군들이 모든 역사를 저들의 시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놈들이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은 이 진실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 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재점령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광주를 얘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박영숙 씨의 원고 중에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계엄군의 후예들이 또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쳐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또다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줄 알고요. 예. 잠깐만 방심하면은 또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민주주의와 이런 자유 진실을 유린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딱 잘 정리를 해서
광주는 뭐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방심했더니 이자들이 지금 기어오르고 있어요. 네. 어디 숨었는지 바퀴벌레처럼 잘 몸을 감췄다가 다시 지금 나타나서 역사의 정의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는 잡아야죠. 네. 근데 바퀴벌레의 생명력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기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예. 네. 85년에 만들어진 작품. 근데 당시 전두환이가 이걸 내버려 뒀을리 만무할 것이고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다 봤습니다. 예, 풀빛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볼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2017년에 전면 개정에서, 창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광주를 기억하면서 이 책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을 도서관에 가시면 다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가능하면 한 권 집에 꽂아 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1980년 광주에서 열흘 동안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는 5월 16일 5.16이었고 네. 오늘은 5.17이었고요. 네. 5.17 지나면 내일은 또 5.18. 5.17과 5.18은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 또 5.16과 5.17, 5.18이 서로 다른 사건들은 또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5.16이 1961년 군홧발로 4.19를 짓밟은 날이었고요. 5.17이 그걸 흉내내서 1980년 5월 17일에 전국 계엄 확대를 했었죠. 네네. 네, 이 북괴 침략을 이유로 그리고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우리가 아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기록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로 소설을 몇 편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5월을 노래한 서러운 시 몇 편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서러운 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요 며칠 동안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사실들이에요. 근데 그게 증언으로 밝혀지니까 너무나 놀랍고 설마 설마 했는데 그게 아 정말 그랬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 소설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예감처럼 또는 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5.18을 다시 생각하면서 시 몇 편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김준태 선생 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김 PD께서 아 광주여라는 작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작품은 검열에 걸려서 상당히 삭제된 형태로 발표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오늘은 제가 삭제되지 않은 원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삭제된 시에서는 아 광주여라는 제목인데 원본은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네.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의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 통곡뿐인 남도에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있을 때 누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 자유의 깃발이여 그리고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었을 지언정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원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쩌지 못하는구나 아 광주여 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든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벗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어깨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아 밑대도록 푸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맞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네 좀 긴 시였습니다 네. 이게 1980년 5월에 쓰여진 시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광주매일신문에 실려고 했던 거죠. 네, 이제 다 검열당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아 광주에라는 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를 딱 접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겠는가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 이런 시를 못 썼겠죠. 1980년 6월 2일 전남매일신문 일면에 발표된 시인데요. 아,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죠.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읽지만 이런 시 한 편을 실어서 저 무지막지한 세월과 무지막지한 시간과 저 무지막지한 놈들과 대결하려고 작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뭐 광주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 참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뭐랄까요 깊은 안타까움과 씁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 한편 더 보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듣고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는 김남주의 학살 1 골랐습니다. 이 시도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김남주 시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항시의 대표 시인이죠.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오늘은 꼭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살 1입니다. 학살 1. 예.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된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 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네, 김남주의 학살일이었습니다. 좀 잘 알려지지 않은데요. 네. 여기에 계획되었단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되었다. 예예. 요즘 증언으로 김용장 씨와 화정환 씨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계획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상황들을 반복적 리듬을 통해서 잘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고통스럽지만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5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그리고 27일까지 아니 우리 정말 이 광주 정신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민중들의 항쟁의 정신이 제대로 잡을 때까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편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병란 시인의 시가 여러 편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시가 부활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부활의 노래라는 작품은 그 우리가 잘 아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그리고 얼마 전에 사망한 박희순의 영혼금식에 바쳐진 시입니다. 그 한 구절만 보면 이래요. 첫 문장만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 못다한 사랑, 못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맑은 사랑의 노래로 정녕 그대들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게 부활의 노래 1년입니다. 이 문병란의 부활의 노래는 아주 긴 시인데요.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는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고른 시는 문병란의 전라도 뻐국입니다. 오. 전라도 뻐국인데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4.3 이후에 제주도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여순 이후 그리고 광주 이후 전라도 사람들이 겪어온 뭐 심리적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동학 농민 혁명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 때 광주 학생 운동 그리고 5.18 뭐 곳곳에서 광주가 저항의 이 반항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서 이 기획했다고 하잖아요. 이 증언에 따르면은 그 역사를 어떻게 써왔는지 이 전라도 뻐국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면은 조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라도 뻐국입니다. 싸구려 농사 내던진 엉마니가 새벽 이슬 떨며 떠나간 황토빛 고갯말 위에 올해도 뻐국이가 찾아와 온다.
보따리 싸버린 순이가 처녀를 빼앗긴 보리밭 넘어 저수지 언덕 위에서 올해도 뻐꾸기는 군다. 엉만이도 떠나가고 순이도 떠나간 곳.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는데 순이가 벗어놓고 간 하얀 고무신 위에 눈부신 햇살만 고이는데 다시 찾아온 전라도 뻐꾸기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울어 쌓는다. 앞산에서 울다가 뒷산에서 울다가 이제는 공중에서 우는 소리. 처음엔 한 마리가 울다가 나중엔 두 마리, 세 마리, 결국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 이 산에서 뻐꾹, 저 산에서 뻐꾹, 억세게 억세게 울어 쌓는다. 갑오년에도 울던 새, 보병가비가 원님 노릇하던 때도 울던 새, 배고픈 우리 할배, 할매, 쑥죽 먹을 때도 울던 새, 귀양 온 다산님 등 뒤에서도 울던 새, 몇백 년 울던 새가 지금도 운다. 진양 쪽 가락보다 더 슬프게, 육자배기 가락보다 더 아프게 운다. 옥양목 적삼에 다림이 지나갈 때 누이의 등 뒤에서 울던 새, 새참 때 박두렁에 앉아 쉬어보시던 할머니 등 뒤에서 울던 새, 저놈의 새 울었으면 흉년이 오더라고, 저놈의 새 울었으면 난리만 나더라고, 고시랑거리던 어머니 등 뒤에서 울던 새, 올해도 뻐꾸기만 온다. 못 살고 떠나간 철이도 남이도 돌아오지 않는데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땅, 하늘만 미치게 푸른 땅에서 황토빛 무덤만 늘어가는 땅에서 백년을 울고도 남을 울음을, 천년을 울고도 남을 울음을, 작년에도 울고 남을 울음을, 올해도 울고 남을 울음을, 이 산에서 뻐꾹, 저 산에서 뻐꾹, 전라도 뻐꾸기만 피를 토한다. 뻐꾸기야 뻐꾸기야 울다가 울다가 시진한 전라도 뻐꾸기야. 은병란 시인의 전라도 뻐꾸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오년 동학혁명 때 울던 새이기도 하고요. 다산 정약용의 등 뒤에서 울던 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참 때 밭두렁에 앉아서 쉬어보시던 할머니 등 뒤에서 울던 새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놈의 새 울었으면 난리만 나더라고 구실한거리던 어머니 등 뒤에서 울던 새이기도 합니다. 백년을 울고도 남을 울음, 천년을 울고도 남은 울음, 작년에도 울고 올해도 울고 남을 울음을 우는 그 새. 그러다가 울다가 시진한, 지쳐버린 이 전라도 뻐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뻐꾸기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네. 네, 뻐꾸기가 자기 새끼 낳으면은 그 알을 남의 둥지에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몸서리치게 몸이 지치도록 울다가 쓰러져간 그런 전라도 뻐꾸기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가 없으면 조선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올해 5.18 광주는 저에게 참 각별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각별합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정말 광주 전쟁을 새롭게 쓸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 그야말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만강에 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바퀴들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라도 뻐꾸기의 울음소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김남주가 노래한 학살의 시들 또 기억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5.18을 기리는 그런 좋은 시들 소개를 해주셔서, 네, 5.18의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광주 학살의 주범들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네. 추모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당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치의 추악한 경험을 안고 있는 독일이 해온 역사적 행보에 10분의 1이라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만 해서는 이건 그냥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